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이틀간 다시 한번 급반등을 기록했는데요. 확실히 좀 반등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주간별로 봤을 때도 오랜만에 정말 상승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긴 하락세를 끊고 있는 모습이 현재 지수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목요일에는 경제 침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었다면 금요일로 넘어갔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모닝쇼에서는 바닥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전략을 제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제 나온 경제 지표들과 의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분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오랜만에 또 좋은 분위기 한번더 네. 이어갔거든요. 좋은 이슈들과 그리고 이유들 분석해 주세요. 네, 인플레 정점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7% 상승, 나스닥이 3.3% 상승, S&P 500이 2.5%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 애플이 4% 상승해서 최근에 3일 동안 연속 좀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5.4% 상승했고, 브로드컴 5.9% 상승, KLA덴코 5%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 6.7% 상승해서 반도체 주식들도 괜찮은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리비안 6% 상승, 루시드 5% 상승해서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 모더나하고 노바백스가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모더나 8.7% 상승, 노바백스 17.5%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팔이 6% 상승했고, 그다음에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5.7% 상승했고요. 지금 자동차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 블링크가 각각 14% 상승, 10.3% 상승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주들도 괜찮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모두 5%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버진 갤럭틱도 6.4% 상승했고, 수소 관련 주인 플러그 파워 11.7% 급등을 했고요.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도 괜찮았는데요. 선파워가 6.8% 상승, 인페이지 에너지가 5.7% 상승, 퍼스트 솔라가 5.8%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9.2% 급등했고, 리튬 관련 주식인 앨범알도 6.2%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줌 인포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있는데 10.2%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업체 시올스 테크놀로지도 6.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섹터의 주식인데 10.3% 급등을 했는데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1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1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EPS가 1.43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34달러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베어든 증권에서는 오토데스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55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아웃퍼폼은 투자 의견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7.3% 급등을 했는데요. CS 증권에서는 장기 성장 기회 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가 많이 빠져서 매수 기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PC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5% 상승했는데요. 3월 6.6% 대비 둔화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3월 0.9%보다 둔화했고요. 전부 다 이제 예상 전월이나 전년이나 모두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PC 물가 지수 둔화는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고요. 이번에 좀 낮아진 거는 역시 유가가 조금 낮아진 게 원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근원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9% 상승인데요. 근원 PC 물가 지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0.3% 상승했는데, 3월에는 5.2%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는데, 모두 이제 조금씩 낮아졌고, 전월 대비로는 똑같고, 모두 다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좀 보면은 전월 동기 대비 0.9%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0.7% 증가해서 여전히 개인 소비들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현재 뭐 인플레 정점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인플레 정점 신호가 나타나면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지금 인플레 정점만으로는 강력한 랠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역시 금리 인하가 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경기 침체에 가지 않는다는 가정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측에서는 안도랠리로 현재 연준의 긴축 정책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모든 자산 시장의 거품을 좀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상승은 달갑지 않다. 그래서 더 긴축의 고삐를 당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S&P 500의 지금 현재 랠리가 4200 정도가 상단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랠리 장기적으로 계속되기는 어렵다. 결국엔 베어마켓 랠리다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엔 뭐 자기네들은 유가 $150 브렌트유 기준으로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다시 인플레 우려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 러시아 수출이 석유 수출이 급강화할 경우에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150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좀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도 뭐 단기적인 반등을 좀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요 정도 랠리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12,500, 600 정도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S&P 500은 4,200,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시장이 괜찮으면 조금 더 전망을 상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일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일단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좀 발표가 됐어요. 일단 근원 PC가 좀 두 달째 하락을 했는데 이런 지표들이 살짝 인플레이션이 좀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조금 이제 꺾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은 좀 나온 것 같은데 유가만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근원 PC 같은 경우는 유가랑 이제 음식요금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되겠지만은 하지만은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유가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만큼 저도 유가 상승 가능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5월 중순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도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에 조금 더 동의가 공감이 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살짝 조심스럽게 고점이 나온 것 같으면서도 사실 유가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유가가 아직까지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상승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그래도 뭐 고점에서는 약간 내려온 수준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연준이 뭐 9월에도 경제 지표를 좀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뭐 9월에는 좀 금리 인상률이 낮아지거나 뭐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뭐 인플레 정점 기대감이 나온 것이 이제 뭐 어떻게 첫 번째로 원인이고 결국에는 연준이 결국에는 6월, 7월에는 50bp 빅스텝을 밟을 거지만 9월 달에는 0.25 그러니까 25bp 금리 인상을 원래는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번 쉬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랠리를 한 것을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금리 인상을 혹시나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 밸런스 책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안도랠리가 이렇게 나오면 긴축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인플레가 좀 정점 징후라서 주가에 긍정적이다 약간 좀 다른 의견으로 해석이 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지금의 환경이 그냥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결국에 결론은 어렵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뭐 인플레 신호, 고점 신호가 나타나는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강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경우에는 30% 정도 상승도 했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0년 초 닷컴 버블을 얘기를 했고요. 네네. 결국에는 긴축 정책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고 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 조건을 붙여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어떻게 주식 시장에 좀 낮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돼야 되지
되면은 조금 더 상승이 강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반적인 재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냥 베어 마켓 랠리 정도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긴 하지만 좀 불안한 상승이고 네. 하락장 속에서의 약간의 반등 상승 요 정도를 해석을 하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어느 선까지도 그러면 좀 오를까요? 저번에는 이제 말씀을 정도? 드렸는데.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브렌트유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네. 얘기했는데 WTI보다 브렌트유가 한 2달러 정도 높거든요. 네네. 뭐 1달러 중반에서 2달러 정도 높다고 본다면은 WTI 뭐 브렌트유 모두 다 이제 뭐 저는 전고점 부근은 일단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보고 네. 있고 130달러 WTI 기준으로는 네네. 그다음에 그리고 넘어간다면 140달러, 150달러 저도 그 정도 선까지는 보고 있는데 네. 조금 움직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그러니까 주말장에도 유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차트도 괜찮아 보여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 테스트 한번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오토데스크가 호실적이 나오면서 급등이 됐거든요. 뭐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저가 매수 신호로 가면 될까요? 아, 뭐 이게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네. 다 올랐는데 제가 이제 뭐 강세 종목을 얘기해서 뽑아가지고 나온 거는 한 5% 이상 오른 것만 이제 갖고 주고 나온 건데 네. 애플만 제외하고는 좀 그런데 다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본다면 뭐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 지금 시기에서 실적을 발표한 게 뭐 좀 그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토데스크는 뭐 기업 자체로는 괜찮습니다. 네. 뭐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네. 뭐 괜찮기는 하는데 뭐 소프트웨어 섹터뿐만이 아니라 다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았을 때 그쵸 시장이 좋을 때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 한 번 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테슬라도 7% 정도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성장 기회 밝다고 보고 있고 사실 또 이번 달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네. 테슬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오를 때 그럼 짧게 수익 챙기는 전략 취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랠리 지수 랠리에 같이 발맞춰서 갈 것을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수익이 좀 나오면 지수가 꺾이면 좀 같이 좀 팔아보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네.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에서는 결국에는 주가 많이 600달러대로 빠지고 지금 700달러대로 올라왔는데 뭐 600달러대에서 저가 매수 기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국내 시장 보면은 그래도 환율이 살짝 좀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네. 수급 좀 유입될 수 있을 네. 거라고 보세요? 예전에 한 2주 열흘 전인가요? 제가 네, 환율을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IMF 때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외국인의 수급을 자꾸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이제 갖다 붙이니까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인데 네. 근데 환율이 고점 징후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수급이 들어와요. 아, 예. 꼭 2200원대까지 꼭 아니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고점 징후가 나오면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도 2000원까지 갔다가 고점 징후 보이니까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수급을 이제 어느 정도 급한 물량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개인 외국인들은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한 번 더 흔들리면은 외국인들은 또 같이 팔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투매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밸류가 낮은 상황에서 환율도 고점 신호 보이고 있으니까 수급적으로도 살짝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0일은 또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거래일 4거래일입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 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도 있을 거고요. 고용 지표도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